만연한 도쿄의 사랑이네. 안 돼, 안 돼, 사라. 아유, 안 돼, 사라. 봄을 맞아 앞방 깨끗이 청소를 사랑이는 꽃단장을 하는데요. 오늘 누가 오기라도 하는 걸까요? 이미짱, 마르차토로 삼촌, 마르젠토. 女の子の兄弟みたいに仲が良くて、やっぱりゆめちゃんも一人っ子で、さらんちゃんも一人っ子だから、二人がいると兄弟みたい。なんか週末になるたびにゆめちゃんのお家に行きたいって。 すごい 言うようになって 언니 언니 어? 来た! 어, 유메 언니 来た! 유메 언니 왔다! 유메 언니 왔다! 開けて 다시 와 ほら 어! 来た! 어라 어이데 유메짱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인데 ほ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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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来た 来た 응? 유메짱이 1つどうぞって ありがとう はい 靴脱いで 유메짱 おいで 슬코짱으로 슬코짱 아빠 おいで おいで 靴脱いで 어 유메 오케이 오케이 わかった 나 座って 座って 유메짱 이치고 食べる? 이치고 いらない? 사라 이치고 いらない? 유메짱 사람도 안 먹어? 좀 이따가 먹을까 우리? 킹아 걱정 돼. 어 그럼 호달. 킹아 걱정 돼. 어 그럼 호달. 아 유메 언니한테 또 돼. 사랑자. 유메 언니한테 해줘 그거. 어 수아리 수아리 수아리. 나 여기 말 할 거야. これじゃ これはどう? あれはは. これはどう? 유메 自分でできる. できる? やばい。ちゃうんだよ。はい、どうぞって。そうそう、ゆっくりで、ゆっくりで。ちょんちょんに、ちょんちょんに。ちょんちょん。おーちゃん。ゆめちゃん、サランがなんかご飯作るんだって、ゆめちゃんに。あ、ちょっと。 사랑하고 어, 가, 노래 가르쳐 줘, 사라. 왜 거기 가? 거기. 여기 사랑 카메라야? 시퍼맨이 돌아왔다 73화 아빠니까 한다 아빠도 두 꼬마 숙녀를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합니다 이것
나오시나 보네. これと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これは210円はいです領収書はい、ありがとうこれくださいはい、はいだよはいこれは210円210円一緒です一緒200円もそれ熱いからこの袋に入れますあ、はい10です10円ですって10円ですさらちゃんこれは開けましょうか。はい。はい、ありがとう。もう終わりですか。まだ来るね、来るね、来るね。すいません。いっぱい買いすぎでしょ。おる前よ、おる前よ。高いです。いっぱい買いすぎて。おる前よ。あの。210円これください何円にしますか210円袋入れてくださいはい、はい、あと小銭はねおさんじゃ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れはあります チンしたからあれありますはいチンチンして払って全部違う袋で袋全部焼きます全部焼きます焼いて洗って焼いて洗うの洗うの焦げ焦げなので焦げ焦げなのでこれは OK ですか、ね、これも OK OK ですこれでいっても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よはい、どうぞ、はい、カムサムニだーあー聞いてくださいねはいチュ셰프의 오늘의 메뉴는 유메가 좋아하는 닭튀김과 영양만점 볶음밥 고기는 물론 각종 채소에 평소 사랑이가 좋아하는 김까지 까마귀 말이요 까마귀 파라다이 어쩜 엄마인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가게 담배를 담배요? 사람도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의지? 의지? 의지 젓가락에 맛있네 사람도 드세요, 많이 드세요. 닭가마귀 스킨이야. 평소 입이 짧은 님에도 오늘만큼은 먹방 요정. 딸의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함께라서 더 맛있는 식사 시간. 니 배고프지? 맘마 먹을까? 맘마 먹어? 맘마 먹을 사람? 엄마한테 물어보자. 뭐 시켜 먹을까? 기다려. 이서준 일로 와. 엄마한테 물어보게. 여보세요? 어, 엄마. 네. 우리 점심 뭐 시켜 먹어요? 엄마 해줄지 뭘 시켜 먹어요. 점심 해주세요, 점심. 애들 두부마을 갔을 때 김치 좋아했었잖아. 좋아하죠.
엄마. 애들 국수 좋아하니까 약간 참기름 같은 거에 같이 볶아줘. 엄마. 네,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 엄마, 엄마, 엄마. 아, 사준아. 사준아, 엄마 보고 싶어요? 네, 해야지. 네. 역시 우리 아들들이야. 아, 네. 맘마? 김치국수 먹을까? 네. 김치 먹고 싶어요? 네. 후딱 만들 수 있대. 오, 복잡한데? 큰일 났네. 와, 이거 나한테 큰일 날 일인데, 이거. 김치. 어?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제 손님 저 가게 오픈은 안 해가지고요. 어떡하죠? 아니 아직 맘마 없어. 아빠가 맘마 할 거야. 고래 보고. 아직 맘마 없는데 기다려 보면 뭐. 여기 앉아서. 기다려. 아, 나 국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봐봐, 앞뒤 만져봐봐. 자, 일로 와봐. 앞뒤 만져봐.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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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국수는 팔팔 끓었을 때 넣는 거야. 팔팔 끓인 거야. 좀 기다려봐. 맛있는 거 줄게. 기다려, 기다려, 줄게. 기다려. 어떡하지? 안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으면 어떡하지? 어, 간다, 간다, 간다. 아빠도 먼저 먹어볼게, 조금만. 국수도 먹어야지, 국수도. 예? 옳지, 서원이 잘 먹네. 응. 서원아, 이성아 맛있어요? 소준아, 너 딴 거 줄까? 소준아, 이거 먹어봐. 이성아, 아. 어, 서원이 잘 먹네. 서원아, 고맙다, 진짜. 서준아, 엄마 해준 거 맛있어요? 네. 아까 국수는 맛 없었어요? 네. 네.
네. 아, 성 진짜 잘한다. 성이 형 봤지 너? 죄지. 와이프가 좀 요즘 조금 몸이 조금 사실은 진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집들이 얘기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전 뭐 이렇게 이왕 쉬게 해줄 때 제 손님들 한번 모셔다가 집들이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선, 이선주, 자 이거 쇼핑 카트. 응? 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거 사. 이거. 아니 뭐? 이거. 이거. 어? 저 이따 다 먹어. 나요. 여기서 못 먹어. 응? 여기서 못 먹어. 냠냠. 응, 여기서 냠냠 안 돼. 계산하고 나중에 아빠가 주면 먹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고. 옳지. 아이고. 옳지. 아이고, 백금 인사한테 잘하네. 냠냠. 옳지. 어, 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도 생각하네. 아빠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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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어디서 파나? 파스타. 파스타 면이 뭐지? 너네 집들이 할 때 보통 어떻게 했니? 에이 오빠, 우리는 우리 집에 전담 셰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너무 클래스가 나... 너무 클래스가 높으니까. 내가 아, 지금 바꿔드릴게요. 한번 통화해 볼게요. 그래 그래. 오빠. 어. 네. 집들이 할 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대접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파스타지죠. 네? 파스타. 파스타요? 예, 라면보다 쉬워요 파스타가 하다 보면. 파스타가 라면보다 쉽다고요? 오시면 저희가 이따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염치 불구하고 신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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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사랑의 결실을 맺은 레이먼킹 김지우 부부. 작년 12월엔 사랑스런 딸도 생겼습니다. 어, 되게 우와. 잘 걷는다, 진짜. 아, 이미 뭐, 애들은 뭐. 이야. 어? 어? 야옹이다. 야옹이다. 야옹, 서준아, 야옹. 어? 놀랬어. 너네 동물 좋아하지 않아? 희재 아빠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이빨 닦자. 이빨 닦자. 일로 나와보세요. 빨리 이빨 닦자. 일로 와봐. 너희들 이빨 닦는 거 좋아하잖아. 일로 와봐. 자, 여기 다 나오세요. 아이, 착하다. 어머! 저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아버지 와봐. 치카치카 하는데 아빠가 약 없잖아. 그러면 치카치카 닦는 거야. 알았어요? 그냥 물고 빨면 안 돼. 응? 이렇게 빨면 안 돼. 그래. 아이, 쭉쭉 빨면 안 돼, 되니까. 치카치카 해야지. 자, 치카치카 해야지. 만세도 치카치카. 아이.
그렇지. 치카치카치카치카. 어, 대안 잘한다. 윈니 아레미. 어, 윈니 아레미 옆에도 치카치카. 위 아래 위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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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사랑이 누나 앉았어. 사랑이 누나가 지켜보잖아. 그러니까 입 칫솔질 잘해야지. 사랑이 누나는 칫솔질 잘하는 사람이 좋대요. 어, 잘한다.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버지랑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산으로.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산으로. 악어. 그렇지. 악어랑 또 뭐 있어요? 상어. 상어. 그렇지. 상어도 있어. 공해. 상어가 제일 무서워요. 상어가 인어공주도 잡아먹으려고 그랬지? 응. 근데 배가 나왔어요. 큰 배가 나왔지. 근데 상어가 도망갔어. 제일 무서웠어. 그렇지. 무서웠지. 근데 마녀가 맞아. 왕자가 배를 조종해서. 우와, 왕자 멋있다. 왕자가 누구예요? 대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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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는 누구예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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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어공주 누구예요? 민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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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마녀를 무찔러요. 배가 마녀를 무찔러요, 그지? 아빠 배가 마녀를 무찔러요. 내가 마녀를 무찔러요, 그지?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거위도 있다. 이거 봐봐. 이거 말도 있다. 아빠 이거 봐요. 응? 아빠 이거 봐요. 어, 이거 봐. 이거 뭐야? 아빠도 신기하네요. 아빠 이거 보세요. 자. 아빠 이거 봐요. 안녕. 이게 뭐야?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 그 동물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좀 두렵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뭐가 두려우세요 지금? 뭐 제가 덩치는 산만해도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개구리도 사실 못 만지거든요. 좀 두렵긴 해요. 아빠니까 한다? 비록 아빠에겐 무서운 동물들 뿐이지만 삼둥이에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 이곳. 과연 우리 송대장은 괜찮을까요? 와, 이게 뭐야? 야, 저기 봐봐. 이게 뭐야? 토끼. 우리 친구들은 캥거루지라고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에요. 여기가 아구 집이에요. 캥거루지래, 캥거루지. 여기 또 아구. 아구는 저기 안에 있어요. 가위 아구 집이었어? 아구 찾아오. 저기 상어는? 상어도 우리 보고 있어. 우리 2층부터 가자. 어, 신기하다, 그지? 우리 한번 다음 친구랑 만나고 갈까요? 응. 어. 개라고 하는다. 아, 저기! 응, 바로 나고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다음 거 찍어! 빰빰빰빰. 상어 출동! 아, 여기 있다! 어, 상어! 아빠 상어! 상어! 가오리도
여기도 있어. 이거 어쩌면 나온 거예요? 어. 아빠 여기 또 있어요. 아빠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아빠. 못생겼어. 못생겼어. 우와! 아, 이쁘다, 이거 봐. 이거 봐봐. 아버지 봐봐. 아버지 평생 아버지 손에 이렇게 새, 새 많은 거 처음 해야지. 와, 이거 봐봐, 민구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새 많이. 대안아, 이거 봐봐. 대안이 아버지랑 새 모이 주는 거야. 자, 여기, 대안이. 자, 이리 와봐.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면 새들이 도망가요. 가만히 있어. 우리 민구 기다릴까요? 네? 아니야? 이거 아빠가 맞다. 자, 봐봐. 가만히 있는 거야. 만세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 봐봐. 야, 아이 가만히 있어. 손 피고 가만히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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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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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자, 일로 와. 와, 이게 봐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친칠라, 우리 친칠라 추추예요, 추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손으로 하나. 여기요. 어, 저기 있어. 야, 여기 있다. 아, 먹어. 여기 있다. 야, 내려. 응? 먹어, 다 먹어. 우와, 사키. 봐봐, 사키. 우와. 사키. 주세요. 우와. 이거 무서워요? 아니. 귀여워. 엄청 귀여워. 손 이렇게. 우리 민국이 손. 어? 어? 손 해주세요. 손. 손이 올라가네. 아빠는 무섭다, 야. 야, 너희들이 컸나 보다, 크기는. 이거 안 무서워하고. 민구야, 일로 와봐, 여기. 민구야, 여기에요. 선생님 만나볼까? 무엇을 살고 거북이. 거북이야, 거북이. 대안이야. 거북이야, 대안이야. 이야, 대안이는 진짜 탐험가 같다. 기록도 남기고. 안녕. 이거 저기 또 있네. 아, 이제 잘 만지네. 만세 안 무서워, 봐봐. 토끼 안 무서워, 토끼 안녕. 토끼 안녕. 토끼 안녕 하는 거야. 토끼가. 그렇지. 그렇지. 토끼 안 무서워. 어, 토끼가 물 먹고 있어요, 그죠? 응, 토끼 안 무서워. 자꾸요. 토끼 안 무서워, 토끼 안 무서워. 일로 아버지랑 가자, 일로 와봐. 어, 여기 또 있다! 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퀄리독 안녕 해야지. 퀄리독 안녕. 퀄리독 안녕. 등에보다. 여기.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지? 아까 봐, 맘마 먹고 있지. 대안이가 찍는 거야? 대안이가 찍는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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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 밥 먹고 있어. 맘마 먹고 있네. 어, 여기도. 밑에도 있지. 뭉치 친구들이야. 갈 거라고. 어, 안녕. 안녕.
저 정말 기대 안 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울음바다 되다가 애들 막 경기하고 난리가 나서 또 돌아오지 않을까. 응?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애들 놀래서 계속 막 그랬어서. 어, 강아지다. 어? 강아지 무서워. 강아지 무서워. 아빠.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메뚜기 무서워. 메뚜기 안 무서워. 어, 집에 갔어, 집에 갔어. 괜찮아. 만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셋 다 울지도 않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느꼈고. 우와, 이거 봐, 이거 뱀이야. 안녕하세요. 이거 봐, 이거 뱀이야, 뱀. 저 우리 이 주크야, 주크. 급기야 뱀을 눈앞에 둔 삼종이. 우와, 뱀이야, 뱀. 과연 삼종이는 뱀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보고 싶었지 뭐. 고모가도 반짝반짝하는 거 사왔는데. 아! 아! 뽀뽀 한번 해줘 말이야, 지훈아. 지훈아, 고모 뽀뽀? 너는 고모랑 집에 같이, 같이 가야겠다. 이겨볼까요? 이겨볼까요? 응? 응? 이거 먼저 열어볼까? 예. 고모 해봐, 지훈아. 고모? 고모? 이 말하네. 아이뻐! 아이뻐! 이게 뭘까요? 짜자잔! 지훈이 돌잡이에서 잡았지? 똑같은 거 잡았지? 솔직한 마음으로.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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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데 선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짜잔! 응, 페퍼!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이게 뭐야? 지훈 작겠다. 지훈아, 소리나! 그거 엄마 바지. 엄마 입으라고 갖고 온 거야. 엄마 주려고 이모 간 거 같아, 고모가. 어? 엄마 바지? 응? 지훈이 거? 지훈이가 입을까? 얘 또 혜준이 오면 줘. 나 바지 길어서 못 입고. 그래? 길고 작은 거. 지훈아 이것 봐. 지훈이 그게 좋아? 역시. 엄지훈. 어? 세상 좋아졌다. 나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은 가수가 됐을 텐데. 지훈아 이렇게 해. 지훈아 이렇게. 이렇게. 지훈아. 지훈아. 이렇게. 무대 위 엄청난 카리스마로 관객을 휘어잡는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퀸 엄정화. 저도 함께 열광했었는데요. 과연 지훈이 앞에서는 어떨까요? 오예! 오예! 나도 사고 싶다. 지훈아!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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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앞에서 이걸 하게 될 줄 몰랐다. 오, 예쁘다. 이 쥐 제일 좋아해. 진짜? 고모가 부른 거야, 이거. 엄정화 씨의 무대입니다. 대반의 장미. 어디선가 쉽게 넌 말하겠지. 모든 여자 너무 쉽다금. 여자는 쉬우면 안 돼, 지훈아. 넌 웃고 있니?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얘 저번에 추는 거 보면 너무 웃겼잖아. 막 이렇게.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웃음이 막 들어줄까 그럼. 아? 디스코? 응. 디스코 응? 이거 들어? 네. 디스코 들어. 여기 또 하나 있다. 고모도 낄까? 너무 예쁘다. 네가 인형이지. 네가 인형이지. 어휴, 이게 인형이지 이게. 춤추자. 자, DISCO 모두 같이 뛰놀고 제멋대로 Let's go disco, 제멋대로 Let's go disco. 지훈아 고모 봐봐. 지훈아 외부 고모 봐봐. 그 웨이브인지 어떻게 알았어? 와, 고모 어떻게 하는 거야? 잘한다. 아빠도 해보고 싶다. 지훈아! 너도 해! 못하겠다. 너도 해, 빨리. 아빠도 하래. 지훈이 봐봐. 아빠 때문에 안 했구나. 레츠고 디스코. 아 잘했다.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잘 보이고 싶고 막. 아 너무 재롱 떨었네. 아 짜증나게 왜 이렇게 긴 거야? 공주다 공주, 그치? 혜진이는 얘 지훈이 생각하면 동생 하나 낳아주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혼자 막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부터 막 애들 보고 그 삼둥이 애들 보고 막 쌍둥이 애들 봐도. 아니 그 태연이 왔는데 걔네들 셋이잖아. 그러니까 형이 너무 귀엽더라. 지들끼리 놀더라고. 그치, 지들끼리 우리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 배 안 고파? 어 이제 밥 저녁을 잠깐만 이거 뭘 먹여야 되나? 아니 뭐 생각해봐야지 지금 때가 됐는데 밥 먹을 때 됐는데.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얘 저기 잘 먹는 것들인데 좀 사올게. 지훈이 좀 보고 있을래? 지훈이 좀 보고 있을래? 나 혼자? 어 여기 지금 저 전병 되게 맛있게 하는 데 있어. 내가 그것도 좀 사오고 그리고 뭐 지훈이 좋아하는 거랑 동네 가면은 여기 맛있는 데 꽤 있어. 그럼 지훈이 사서 먹인다고? 아, 지훈이 거기 그 뭐 안 넣고 하는 거 있어. 그래? 그 얘가 울면 어떡하지? 내가 한번 살짝 저쪽으로 가볼게. 고모가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요새 낯가림. 아우 배야. 연기 되게 못한다, 그치? 지훈아, 아빠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단둘이 처음인 지훈이와 고모, 과연 괜찮을까요? 한편 이웃집 셰프를 찾아간 쌍둥이네. 진짜 너네 벌써 24개월 되는구나. 아, 이서준 일로 와봐. 이서준 너 일로 와봐. 너 이모하고 삼촌한테 인사 한번 해봐. 어? 차려. 서진아. 배꼽. 그렇지. 배꼽. 그렇지. 아 귀엽다. 한 번만 더 해봐. 배꼽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서원이도, 아, 서원이도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옳지. 옳지. 다시 한 번. 제대로 인사해.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를 났는데? 인사. 안녕하세요. 저를 났는데? 아, 귀여워. 귀여워.
서원이가 좀 크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 말은 서준이가 빠르네. 아, 아빠 먹어요? 아, 귀여워. 맛있어? 맛있어요? 네. 네? 카메라 보고. 오! 안 되는 거야. 와, 근데 진짜로. 둘이 있어도 이쁘겠다. 어, 둘이 있으니까 귀엽다. 우리 애기들이. 지우야, 거의 안 쓴 거. 새 거.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 어머.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열어볼게요, 오빠. 네, 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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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모자. 어? 오빠, 이게 진짜 잘 쓸게요. 어, 감사합니다. 누나를 보여줄까? 아.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니? 아유, 아유, 80이 돼서 못 만지겠다. 아유, 왜 못 만져? 오빠, 얘네들도 다 키웠으면서. 이제 뭐 누구야? 이제 막 이렇게 보이지 뭐가? 네. 이제 막 이거 뭐 보이지? 애기 잘 보신다. 어? 이게 막 뭐 보여 이렇게. 어? 일로 와봐. 가보자, 일로 와요. 아이고, 삼촌. 아유, 이게 뭐야? 삼촌. 이게 뭐야? 어? 이게 삼촌이라고? 이게 웬 솜털이야? 레이먼 김씨가 한 명 더 있죠, 오빠. 어? 아, 그래? 레이먼 김씨가 한 명 더 있죠. 아,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샘내. 어떻게 샘낸다. 알아달라고? 싫어한다. 알았어, 알았어. 이모가 안 할게, 이모가 안 할게. 삼촌한테 와봐. 아, 아니야, 아빠가 좋은 거야. 오, 샘낸다. 어떻게 하면 좋아. 샘낸다. 전혀 신경 안 쓰네. 그래도 좀 이따가는 신경 쓰면 내가 지금 저 피리에 빠져서 그래. 우리 루아는 그렇게 잘 토한다? 나 애도 그랬어. 서준이도 그랬어. 나는 너무 토해서 막 엉엉 울었었어요, 오빠. 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부터 토 안 해요, 오빠 좀? 지금도 해. 그저께도 했어. 아, 진짜? 뭘 먹고 토를 해? 우유가 아닌데 토를 해? 네, 네. 아, 뭐야, 그러면 계속 그래요? 아니,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좀 나아져요. 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미안해. 아유, 졸리고. 덥고 힘들어. 아유, 지금 미안해.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아이의 엄마인 저도 초대 땐 다 잘했답니다. 좀 나아져요. 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내가 애를 잘 못 키우는 건가. 나 그래서 엉엉 울었었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면 엄청 건강한 거야. 그래요? 오빠한테 내가 하라고 루아 하루 맡기면 할 수 있어요? 한 명의 하루는 될 것 같은데 둘은 여기서 신경 쓸 때 저기서 난리 나잖아. 그쵸. 저기서 막 아이고 난리 나잖아. 저기서 막 아이고 오 마이 갓. 틀어줄까? 애기 때 생각나? 아 진짜 웃겨. 영화 보셨잖아요. 영화 보시면은 보텔이 남자들이 파스타를 그냥 하나씩 먹네요. 가운데 이만큼 넣고 퍼먹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만자. 냄비 채로. 아, 큰 냄비야. 오빠가 저희 신랑이랑 음식을 하세요. 제가 서준이 선이랑 놀아줄게요. 볼 수 있을까? 요리 요리 못하세요? 전혀. 와, 요즘 남자들 요리 못하는 남자가 어딨어요? 아, 저요, 저요. 이거 두 사람 만만치 않겠는데요?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어떤 거 하실래요? 요거 네. 하세요. 라면 옛날에 끓였다가 선배들이랑 MT 갔다가 진짜 혼났다니까요. 왜? 물 못 마셨다고, 라면 물. 뭐, 혼나는 것도 뭔데 라면을 못 끓인 것도 좀 그런 거예요. 양파 까보셨어요? 어렸을 때 한번 까본 것 같아요. MT 가서. 그냥 까면 돼요? 잠시만요. 칼을 드릴게요. 저게 조금 덜 드는 안사람 칼이라서. 레옹인데 레옹. 제 칼을 따로 안 넣고 저 칼만 쓰는데. 제 칼을 따로 안 넣고 저 칼만 쓰는데. 오빠 저는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이거를 까요? 그거는 지금 아, 좀 이따 써실 때 쓰시고요. 이걸로. 네.
꼭지 따시고 벗겨주세요. 그냥 껍질 여기다 다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 남편이 되게 유명한 셰프라 지우 씨가 좀 힘들겠다. 아니에요, 저 집에서 밥 안 해요. 집에서 밥을 지우가 못하게 해요. 자기가 한다고. 착하다. 일로 오세요. 서준이 선이 젤리 먹을 사람. 앉으면 줄게요. 아이 착해. 자, 예쁘게 앉아있으니까 젤리 뜯어서 하나씩 줄게요. 자, 서은이가 형이니까 서은이 먼저. 그리고 서준이. 오, 착해. 오, 착해. 기다리는 거야? 앉아서? 얘네 착하다, 오빠. 착하다고? 네. 먹을, 왜? 먹을 것도 더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요? 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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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어? 야옹 어디 갔을까? 서은아, 야옹 어디 갔어? 야옹 어디 갔어? 야옹 여기 있어? 이샤, 일로 서준이들 일로 오세요. 이야, 야, 멋진데? 어? 오빠, 얘네 기저귀 갈아야 되지 않아요? 어, 갈아야 돼. 그죠? 어. 기저귀 갈 사람! 서준이 먼저 가자! 도망가! 도망가, 기저귀 가자면 도망가. 왜? 장난, 장난. 싫어하는구나. 기저귀 갈자. 가만. 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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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있어봐. 어디 가지 말고 그렇게 있어. 제발 부탁이야, 가지 마. 혹시 나중에라도 음식을 하실 때, 네. 도마를 쓰실 때요. 네. 물 한번 묻히세요. 네. 이러면 안 움직이거든요, 도마가. 좀 다 썰어주세요. 손 조심하세요. 네. 근데 오늘 손님들이 몇 시에 오세요? 아, 우리 둘이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아,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해. 해봤어야지. 어떻게 금방 하지? 나만 이렇게 요리 안 하나? 요즘 대한민국 남자들 요리 하는구나. 마늘도 갈아야 돼요? 아, 예, 이거 제가 할게요. 애기들이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 네. 집에 있는 몸감과 뾰족한 건 다 치우셔야 없어요. 되죠. 모든 게 다 쟤네 눈높이로 바뀌어 있어요.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쟤네 기적이 선전하는 애기들 같은데. 요리 직접 하실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왜? 서은아, 아빠가 금방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거 줄게. 어? 서은이 놀고 있을까? 어? 어? 서은이 놀고 있을까? 어? 서은이 이모랑 놀고 있을까? 뽀로로나 뭐 이런 거. 네. 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니까 정말 얘기가 틀리구나. 아, 달라져. 완전히.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통형이다. 아! 아! 이거는 애들이 이렇게 조용해지다니. 와, 얘네 집중하는 거 봐. 오빠, 얘네 어떻게 이거 하나에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어? 지우야, 나중에 느낄 거야. 뽀로로는
기적이야. 기적이야? 기적이에요. 네. 아직까지 쉽죠? 오빠 이거 봐요. 아, 되게 귀엽다. 아, 나 너무 귀엽다 얘네. 남의 집 총각들한테 그러지 말어. 아니 너무 웃기잖아. 어, 야, 지우야 너 진짜 레몬킴 너 너무 사랑하나 보다. 왜요, 왜? 그런 일 잘 안 하는데 남자들이. 야, 이게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너네한테. 또 있나요? 뭐가 할 게 또 있어요? 그만하고 싶어. 그만할까요? 아니요. 포기야? 아니 포기란 없죠. 아니죠. 쌍둥이 아빠한테 포기란 없습니다. 꽉 볶으세요. 그다음에 저 후추 좀 뿌려 넣어주실래요? 네. 너무. 아우 잘하시네요. 네. 주물러 주세요. 꽉꽉 주물러서. 네. 곱게. 네. 여기다 이제 넣어주세요. 네. 아이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네, 어이구, 잘하시네요. 이런 거는. 바지는 많이 넣을수록 향이 좋아요. 네. 어우. 오. 설탕 넣으면 신맛이 확 잡힐 거예요. 오, 훌륭한데요? 맛만 보자. 아니 정말 너무 미안한 거지. 기성용 선수한테 패스를 배우는 거지. 아이. 얘네가 먹고 바로 이러면 진짜 맛있는 거야. 아 진짜요? 또 달라. 아. 안 뜨겁나?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요? 희재 아빠가 생애 처음으로 만든 파스타 소스. 이제 집들이도 문제 없겠죠? 이번엔 유미 언니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러 온 사랑이를 만나볼까요? 성에 온 듯한 예쁜 실내와 다양한 드레스가 한가득. 근데 여기서 뭘 하려는 거죠? 내가 この間 집가에 갔다時に 유메짱이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거 사랑 これ やりたい ここに 行きたい って言って 行けなかったんですよ 시간이 なくて だから今回は その 유메짱이 드레스 입었다 みたいに 사랑にも 드레스 입히させて あげたいなと 思ってますね. 長いの あるやん 이거 見てみ. 아, 이거는 이건 뭐야? 아, 이건 아리엘이잖아, 아리엘. 사랑은 뭐 입고 싶어요? 뭐 입고 싶어요, 사랑? 사랑은 그거? 뭐 입고 싶어요? 뭐 이거? 이게 좋아? 이거 할까? 이거 에르사잖아. 에르사가 좋아? 여기서 메이크업하고 알았어 そうです 아토데 알아오면네. 아빠랑 놀 땐 천방지축이지만 이럴 땐 영락 없는 요조 숙녀 사랑이. 저희 딸도 예뻐지는 거라면 참 좋아하는데 어쩜 사랑이도 똑같네요. 돈아시 이대미야 돈아시 그래 인터넷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쁘다고 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예쁘다고 하는 것보다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도 뭐 없지 그래서. 지금 나이대가 귀엽지만 진짜 커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시원한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는 자꾸 사랑이가 엄마를 닮았다지만
사랑이 누가 봐도 아빠 판박이. 우와 내리 기타 내대 기타 보자. 우와 내리 기타 내대 기타 보자. 내 사랑 누구이니? 자신도로 그래. 안 그래도 예쁜데 오늘따라 더 예쁜 딸. 아빠 입가의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대 파세 대 파소. 그거 이제. 오라든다. 자 카메라 보고 살아. 카메라 보고. 엘사 공주에 이어 오로라 공주까지. 오늘 제대로 소원 푸는 사랑이. 수고 이미 여기 있어 봐요. 수고 이미 여기 있어 봐요. 아래 나야 고려와. 사라 미대 유메자 유메자 미대 유메자 봐봐 옷가라 입었어. 미대 유메자 핑크 나들을 이쪽 핑크다. 아 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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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라 너 이대셔 뭐라 이었다. 이쇼노가 이 이쇼노가 이쇼 이쇼노가 이쇼노가 나요 와사라. 수고 예상하자. じゃあ、中のやつがいいんだよね。これはこんなの。これは似てるよ。ほら、長くって。これする?うん、オッケー。じゃあ、これ持って行こう。はい、わあ、わあ、わあ、どうわさ、どうわさ。これを着たいっす。はい。はい。わあ、ゆめちゃん可愛いじゃん。 이메 잊지 말아 줄 사진도 없대 이게 있어. 사귀주세요. 네. 아이고. 아 시간 길대. 저는 뭐 당연히 남자니까 그런 거를 사내한테도 안 해보고 그런 거 다 와이프가 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가볼까 싶어서 갔습니다. 모델 시호를 닮아 끼가 다분한 유메. 아빠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가와이. 오 귀엽다 귀엽다. 우와. 수고입니다. 오 귀엽다 이 똑같다. 언니와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사랑이. 수고해요. 오케이요. 온나노 것도 수고했어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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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유미 씨 한번 줘주자, 사실. 사랑 해답고.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공주들이 어디 또 있을까요? 정말 친자매 같은 사랑이와 유매. 앞으로도 서로 잘 챙겨주렴. 한편 고모와 단둘이 남겨진 지온이. 지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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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더 줄까? 물? 너 기저귀 괜찮아? 고모 잠깐 볼게. 이걸 보고 어떻게 알지? 이걸 보고 어떻게 알지? 괜찮네요. 지현아, 뭐 하고 놀까? 지현이 어디 가? 지현아, 고모 잡기 놀이 할까? 응? 고모 잡기? 봐봐, 고모가 고모 잡아봐라. 고모 잡아봐라. 고모 잡아보세요. 고모 잡아봐. 지훈아, 지훈 잡혀간다. 지훈아 일로 와봐. 지훈 일로 와봐. 고모한테 와봐. 고모한테 와봐. 고모한테 오는 줄 알았잖아. 지훈아.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지훈아. 아, 애 보는 게 이렇게 숨이 차다니. 지훈아, 어디 갔어? 지훈아, 제발 고모랑 놀아줘. 이것 봐라? 지훈아, 이것 봐라? 하게. 고모 안아주면. 안아줄까? 응? 아빠 오기 전에 하나 먹을까? 응. 응. 아, 맛있겠다. 괜찮나? 그 시간 누나와 지훈이가 걱정돼 서둘러 음식을 사서 담았다. 둘은 정말 잘 있는 걸까요? 먹을까?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밥 먹고 나서 먹으려고 사왔는데 널 꼬시려고 그만. 아빠다! 안 울었어? 얘 안 울었어. 근데 좀 어색해. 그치. 야, 지훈이 케이크 먹으면 안 되지? 밥 먹고, 밥 먹고. 먹었어?
조금. 얘네 다 먹었어. 많이 먹었네, 케이크. 아니야, 내가 반 넘게 먹었나? 와, 이거 뭐야? 맛있겠다. 맛있어, 여기 맛있어. 누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린 저녁 식사. 나 혜진이 밥 먹고 싶었는데. 그래? 다음에 와. 그거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그래? 해주는 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어디서 팔아? 많아, 먹을 게 많아. 맛있다는데. 지원아, 이거 한번 먹어봐.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여기는 저 그렇게 먹을래. 됐대, 하지 마. 이거. 이거 낙지 한번 먹어봐. 어, 먹었다. 어, 먹었다. 물 좀 먹어요. 이게 언제 커서 또 스스로 먹고 그러냐. 응? 고모 한 번만 아 해서 먹어봐. 아, 귀여워. 난 얘 데리고 잡았으면 좋겠어. 아, 여기서 자, 데리고 자. 아니, 나 촬영해서 가야 돼. 그래. 야, 어떻게 애를 키워? 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혜진이는 맨날 나한테. 어떻게 이거 엄마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힘들다 힘들다. 난 해보니까 힘들다고. 난 잠깐 봐주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엄마. 너무 잘 키우더라고. 그치? 애가 너무 싹싹하게 밥도 잘하고. 누가 소개시켜줬어? 걔가 우리 집에 있으려니? 걔가 우리 집에 있으려니? 무대에 있어야지. 야, 안 그래? 그치. 호주에는 괜찮은 남자 없었냐? 뭐? 괜찮은 남자 없어? 완전 서핑만 하는 스물 한 여섯, 일곱 이런 애들인데 집도 없고 차에서 살고 여행만 하고 걔네들 되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래? 괜찮아? 26살짜리 데려와도 괜찮아? 아니, 괜찮다. 걔네들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지. 안 돼, 안 돼. 26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29살은? 안 돼. 그럼 몇 살 되냐? 한 그래도 한 뭐 마흔 후반은 돼야 되지 않겠어? 마흔 후반? 어. 다 결혼하고 있지?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살게. 그냥 나 혼자 살게. 넌 노력을 안 하잖아, 누나를 위해서. 내가 너 소개시켜줬잖아. 어떻게 좀 해봐, 너라도.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너 왜 받기만 하냐. 아니, 내가 그때 누구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싫다며. 아프리카에서 모래장사 하든. 맨날 아프리카에 있을 거 아니야. 외롭다고. 야, 그거 내 밥이야. 아, 그래? 먹어? 아니, 난 홀수 준다 그랬고. 내가 맨날 이러다가 했냐, 돈을. 저 밥 있잖아, 밥솥. 아, 이게 안 먹길래 내가 먹은 거지.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 아, 나 이렇게. 어, 나 진짜 이상한 애네. 그치, 지훈아. 고모 밥 먹는데 고모 밥을 반 넘게 가져갔지, 뭐야? 이상한 삼촌이야. 삼촌이 아니구나. 너무 더 이상.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그래, 아빠가 해줄게. 이러다가, 또 생각해보면, 어, 내가 아빠, 아빠야? 아빠야? 이런 거잖아. 그래, 나도 그래. 나는 애를 낳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러고 어떻게, 뭐 눈을 어떻게 떼? 이렇게 키워보니까 옛날에 막, 그 막, 우리 막 다치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속상했을까, 엄마. 근데. 그러니까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옆에 아무도 없고 그게 아우 참 엄마도 대단해. 그리고 뭐 그리고 누가 아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키울수록 엄마가 막 생각나? 그러죠. 전화 좀 자주 해 엄마한테. 어? 응?
야, 무슨 이런 얘기.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하잖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또 울어? 또 울어? 아, 쟤는 왜 저러지?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나? 무슨 병에 걸렸나 봐. 아줌마가 되고 있나 봐. 아, 나 너무 웃겨. 아, 그러니까 나도 웃긴 건 내가 너무 싫은데. 애를 낳아서 그런가? 어, 그런 것 같아. 나 얘 낳은 다음부터 무슨 뭐가 잘못됐나 봐. 막 뭉클뭉클하고 막 미치겠어?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귀한 것도 알고. 하게 돌아다니기 싫다고, 애도 필요 없다고, 걔만 말이야. 있으면 된다고. 아, 요즘에 제가 무슨 과독인 것 같아요. 과독인 것 같아요. 무슨 갱년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죄송한데 보시는 분들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저도 정말 이렇게 자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요, 저도. 아, 걔 왜 그래, 진짜. 아줌마가... 아줌마... 나... 저도 6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태용이는 거의 진짜 100일 때? 그러니까 아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의 사랑이 아, 아빠가 우리를 볼 때 이랬구나 그런 게 너무 느껴진대요. 지훈이를 보면서 아빠 생각이 너무 난대요. 저는 태용이가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적으로 느껴져요. 저한테는 항상 너무 아기 같고 막내 동생이었으니까. 네, 저는 좀 동생이니까 저도 좀 애처롭고 그럴 때가 많죠. 네, 그래서 귀엽게 봐주세요. 그냥 지금은 초보 아빠고 그 초보 아빠를 통해서 또 너무 아빠가 많이 생각이 나나 봐요. 어머 이번엔 동물 탐험 중인 삼둥이들. 우와 이거 뱀이야. 이거 봐, 이거 뱀이야, 뱀. 저 우리 이 주크야, 주크. 이렇게 만져줄까, 이쁘다. 우와. 뱀이야, 뱀. 얼굴 좀 보여줄게. 뱀, 뱀. 우와. 뱀이야, 뱀. 얼굴 좀 보여줄게. 뱀은 얼굴 보여? 응. 이거 안 물어요? 여기 있네. 아니, 뱀이. 얼굴은 뭐야? 그럼 우리 대안이는 여기 꼬리 잡아주세요. 꼬리 잡았어. 여기 잡아줘, 여기 잡아줘. 얼굴 잡아주세요. 우리 민국이 여기 잡아주세요. 얼굴 잡아주세요. 얼굴 잡아주세요. 어, 잠깐만요. 어, 어디가? 이쁘다 해줬어요? 이렇게 같이 들고 가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아버님이 해보실게요. 오 마이 갓. 네, 이렇게 이쪽 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네. 이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아, 이거 봐. 내 이거 들고 올 거야. 이거 들을 거야. 아빠 뱀이 이거 들을 거예요. 만세 봐봐 아버지. 뱀이 안녕. 뱀이 안녕. 내 머리 잡으면 안 돼. 이제 뱀 문대 문대. 이야 대한이가 잡았다. 만세가 도와줄래요. 이제 만세가 해봐. 자, 나 이제 만세 해봐. 이야. 우리 민국이도. 이야. 우리 민국이도. 만세 해봐. 여기 소재비 있다. 소재비. 여기 소재비 있다. 소재비. 여기 잡아요. 소세지가 있어? 소세지가 있어요? 어깨 넘겨볼까? 응. 이리 와봐. 저 이리 와봐. 어깨에다 꽂혀봐. 그렇지. 이야. 이야. 우와. 무거워. 표현은 못했지만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의외로 아이들이 겁이 없더라고요.
지금 시간. 나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겁내면 안 되잖아. 아가, 아빠가 금방 이거 준비할게. 잠깐만. 아빠 이제 인어공주 그려줘요. 인어공주. 아빠 이제 갈매기 그려줘요. 갈매기. 아빠 이제 인어공주 그려줘요. 인어공주. 에헤이. 야야야야야. 기껏 든 거 봐. 인어공주 그려줘. 잠깐만. 아버지 그리고 있잖아. 자, 일로 와봐. 자, 여기서 그려. 자, 밑에서 그리는 거야. 사실 요즘 책도 많이 못 읽어주고 인어공주 이런 거 화면으로만 보여줘서 미안한 것도 있고 아빠가 직접 그려준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또 제가 또 그림 옛날에 좀 그렸으니까. 세상에, 이런 아빠 보셨나요? 손수 그림을 그려 인형극을 준비하는 송아빠. 저희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분도 정말 대단하네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만든 제법 그럴듯한 인형들. 과연 인형극도 성공적일까요? 얘들아! 아빠가 인형극 해줄게. 인어공주 인형극. 인어공주 인형극? 여기 앉아봐. 잠깐, 이거 어떻게 하냐? 인어공주 인형극이야. 이리 와봐. 빨리 갖고 해. 잠깐, 이거 무대를 뭘로 하냐? 무대를 잠깐만. 그 텐트 잠깐만 빌릴게. 텐트 잠깐만 빌릴게. 이거 좀 써도 돼요? 이게 딱 무대 사이즈인데. 한번 빌릴게. 네? 아, 이거 딱이야 이거. 오, 최고 최고 최고. 자, 일로 와봐. 자, 여기 앉아봐. 인형극 할 거야, 인형극. 자, 앉아봐. 대현아. 앉아보세요. 봐봐, 극장이야. 자, 일로 와봐. 아빠가 해주는 인형극이야. 자, 앉아봐봐. 자, 이제부터 아빠가 인형극을 해줄 거야.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너무 미미하다. 자, 봐봐. 봐봐. 어디 갔어? 관객이 다 어디 갔어? 빨리 가. 야! 무대로 오면 어떡해. 빨리 뒤에 가서 앉아야지. 빨리 가서 앉아봐. 자, 해봐. 극장에 앉아서 재밌게 보는 거야. 해봐. 그렇지. 자, 빠밤. 인형극 시작한다. 짜잔. 짜잔. 옛날 깊은 바닷속에 인어공주가 살았어요. 바닷속에서 헤엄치다가 이야 멋진 배 위에 왕자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와, 니네가 봐도 웃기냐? 쭉쭉 해주고요. 아, 웃긴다. 대충 해. 쭉쭉 해주세요. 뭐라고? 쭉쭉. 만세가 쭉쭉해.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보자마자 다 먹었어요. 알았어요. 다 먹었어요. 알았어요. 앉아서 봐야지. 앉아서. 어서. 성도 있고. 자, 들어오는 게 어디서. 만세 앉아서 봐야지. 만세 앉아서 봐야지. 빨리 앉아. 이거 봐. 그만. 왕자님이 탄 배가 바다에 침몰하면서 왕자님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갈매기를 만나게 됐어요. 갈매기가 되게 크지? 갈매기가 사람보다 더 커. 갈매기가 나왔어요. 인어공주는
왕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마녀한테 찾아갔어요. 마녀다. 마녀다. 너의 예쁜 목소리를 내게 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단 48시간 이내에 해가 지기 전에 왕자의 키스, 진정한 미안해 아빠가 버벅거린다. 다시 할게. 왕자님의 키스를 받아야 사람이 될 수 있어. 목소리를 내주고 우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두 다리가 달리 사람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우와 우와 인어공주가 사람이 돼서 왕자님의 사는 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떡하지? 시간은 다 돼가는데 해는 지는데 왕자가 배를 타고 이야 마녀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왕자랑 인어공주는 둘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거 봐, 왕도 축하해주고 인어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박수! 박수! 미안해, 막내리께. 어, 창피. 얘들아, 아빠가 다음번엔 준비 많이 해서 더 멋진 인형 보여줄게. 아빠가 처음 했으니까 좀 어설퍼도 이해해줘. 아이고. 왕자님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이거는 목소리 아니야? 이거 뭘까요? 인어공주요. 목소리다. 목소리다. 마녀다. 목소리다. 고릴라도 늑대가 주로 올라가고 있어. 늑대가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붕으로. 늑대가 집을 올라가면 어떡하지? 시절은 창대했으나 끝이 너무 미미해서 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가끔씩 웃어도 주고 그래도 웃어주니까 그거 만들면서 피곤했던 거 다 보상받던데 애들 웃음으로 왔다. 다음 주 드디어 시작된 쌍둥이네 집들이 피자 아빠 집들이 요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제 갈게 이제 우리 됐어. 마이 갓. 한편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송아빠. 아빠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만세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유매 언니가 있어서 두 배 더 행복한 아침. 도쿄에서의 마지막 추억은 어떻게 채워지게 될까요? 그쪽으로 탈 거야? 아이의 작은 몸짓 행동 하나에 우승짓는 아빠의 인생.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엄마!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74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방송됩니다.